아유, 벌써 끝났네. 26강이 끝났습니다. 자, 총알용 단어는요, 단순했죠. 세계에서 가장 단순합니다. 그리고 모든 단어를 다 어떻게 했어? 논리적으로 연결해 놨어요. 가축법을 이용해서. 그래서 논리적이죠. 세 번째 특징은 뭐냐? 직관적이라는 건데, 선생님이 인지과학이라는 걸 이용했어요. 그래서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서 저절로 이걸 떠오르고, 또 이걸 보면은 어떤 것이 생각나게끔 저절로 뭐가 떠올라서 저절로 뭐가 연결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. 새로운 어원을 암기하거나 새로 뭔가 발음을 이렇게 바꿔서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. 직관적이라는 거는요, 게임처럼 누구나 쉽게 게임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. 아케이드 게임 뭐 뿅뿅뿅 맞추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면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고 누구나 그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왜냐? 인지과학과 기존 지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총알용 단어는 어떻다고요? 직관적입니다.